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와인앤쿡TV 저는 소믈리에 차설아입니다. 오늘 제가 휴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주감독님과 함께 홈플러스 사당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당점에서 저번 영상 촬영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어떤 종류의 와인이 또 뭐 새롭게 입고가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와인 중에서도 입문자부터 와인을 즐기시는 와인 러버분들이 어떤 와인을 선택해야 될지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초보자분들은 드라이한 와인보다는 스윗한 와인부터 시작을 해라. 스윗한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 화이트 와인부터 시작해라고 다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이 홈플러스 사당점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태리 와인 중에 포디치 로소 스위트 와인,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이제 아스티 지역에서 이태리 북부 피에몬테 지역이죠. 아스티 지역에 또 스파클링 와인, 스윗한 와인들이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독일의 이제 아이스 와인 중에서도 가장 시작하는 저가 와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저가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3만원 가까이 되는데 스윗한 스파클링 와인이나 이렇게 레드 와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디움 스위트 레드 와인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틀리냐면 그냥 스위트 와인, 일반 화이트나 레드 와인, 저가형 스위트 와인들은 조금 아 이게 좀 달구나 하고 깊이 있는 단맛을 느끼기는 여러분 힘드니까요. 그러나 시작은 단 와인들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 독일의 저가형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를 녹 익을 때까지 놔뒀다가 이렇게 따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곶감편에서 알사스 와인을 우리가 찍었잖아요. 레이트 하비스트. 그래서 그 농축된 그 포도를 가지고 아이스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와인에서 좀 깊은 맛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윗한 와인으로 시작하시되 저가형 스위트 와인하고 약간 가격이 있는 스위트 와인하고 비교를 하셔가지고 아 스위트 와인에도 이렇게 깊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마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독일의 아이스 와인은요 유래가 있어요. 왜 독일의 와인들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스윗한 와인을 먼저 떠오르냐 할 것 같으면, 유럽은 옛날에 다 카톨릭이었잖아요. 구교죠. 신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다 구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교는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떤 집단적인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카톨릭 성당이 있다 그러면 그 성당들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되냐면 서울의 명동 성당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 각 나라에 있는 카톨릭 성당은 또 누구의 지휘를 받아야 되냐면 바티칸의 지휘를 받아야 돼요, 최종적으로요. 그래서 독일 내에서 옛날에는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 때 주로 와인을 어디에서 많이 생산을 했냐면 교회에서 많이 생산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상징적으로 와인을 예수님의 피, 그다음에 빵을 예수님의 살로, 최후의 만찬,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라스트 서퍼,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체라는 그 성당에를 가시면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라는 그 최후의 만찬이 벽에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잖아요. 그려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듯이 성찬식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독일의 시골 마을의 어느 한 교회에서 언제 포도를 딸 건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 또 성당에 보고를 해야 돼가지고 그 성당에 가서 보고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겨울이 이제 북부 유럽은 좀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눈이 내려가지고 말이 못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좀 녹고 난 다음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많이 늦었죠. 포도는 좀 많이 얼어 있고 말라가지고 좀 이렇게 쭈글쭈글 돼 있고, 근데 그 포도를 따가지고 와인을 만들어가지고 발효를 시키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정지를 시켜서 만드니까 굉장히 스윗한 와인이 나온 거예요. 그게 아이스 와인의 여러분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그 계절에 늦어가지고 눈 맞고 나서 딴 포도를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스윗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아이스 와인의 유래 아셨죠? 구독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초보자분들께서는 레드 와인을 바로 접하시면 드라이하고, 그래서 드라이하다라는 뜻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달지 않다라는 뜻인데 먹다 보면 탄닌 성분도 있고 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좀 뭐 이럴 수 있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와인 맛이 왜 이래, 이런 반응을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야 이게 뭐 와인 맛이 왜 이러냐, 나는 차라리 소주가 낫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소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 야, 비싸게 돈 주고 산 와인이 왜 이래 이러면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스윗한 와인을 이제 먼저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비뇽 블랑 같은 드라이하지만 화이트 와인부터 조금씩 시작해서 한번 드라이한 레드 와인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또 화이트 와인은 청량감이 레드 와인보다는 좀 더 있고 산미가 있어서 회라든지 우리들이 좋아하는 스시 뭐 이런 것들하고 잘 어울리니까, 그 다음에 문어 숙회라든지 뭐 또 문어탕,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각종 어류의 탕들하고도 잘 어울리니까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소비뇽 블랑으로 유명한데, 코너 소비뇽 블랑이 18,900원 정도에 홈플러스에서 팔리고 있는데 제가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신대륙 와인들이죠. 저가 와인들에서는 남아공의 또 풋프린트도 또 굉장히 큰 회사인데 소비뇽 블랑이 있어서 제가 권합니다. 누가 그래요,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이 유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소비뇽 블랑을 표현할 때 고양이 오죽 냄새 같다 그래서, 그 고양이를 혹시 기르시는 분들 그 오죽 냄새 어때요 그랬더니 누가 한번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저번에요. 아 맞지 마세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이거 한번 맞으면 평생 잊어지지 않는 그런 독한 짜릿한 냄새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냄새 맞는 걸 권하지는 않지만 뉴질랜드 코너 소비뇽 블랑에서는 그렇게 독한 고양이의 오줌 냄새가 난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미국에서도 이렇게 신대륙이죠. 제가 지금 저가 와인 때는 신대륙 와인들을 주로 소개를 하는데요, 미국의 또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소비뇽 블랑, 베린저는 굉장히 또 큰 회사인데요, 이런 소비뇽 블랑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면 그렇게 실수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저가 와인 때에서는 제가 구대륙을 권하지 않잖아요. 주로 여기 보면 그 프랑스 와인이 소비뇽 블랑이 9,900원 정도 하거든요. 시크리트 베르티코라고 돼 있는데 저는 너무 저가는 좀 권하지 않는 편이고요. 미셸린지가 24,900원 정도 되는데 소비뇽 블랑으로 프랑스 걸로 엔트리급은 한 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구대륙에서는 엔트리급이다. 또 슈랭블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프랑스 루아르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죠. 어류들 생선 구이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많이 그 가자미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드시는데 지금 남아공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14,900원이면 굉장히 적절한 가격이다. 슈랭블랑은 모가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과향, 그 다음에 레몬향 같은 것들이 특별히 또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구독자 여러분, 저번에 이제 피노누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피노누아는 프랑스의 부르고뉴를 가장 쳐주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와인들이 다 이 피노누아 품종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또 리플 달아주셨었어요. 왜 이렇게 가격대가 비싼 피노누아만을 이야기하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그 호주에서 온 하디에서, 하디가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엔트리급으로 또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호주나 이런 데서는 날씨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그런 피노누아는 이 가격에 18,900원에 나왔다 하디가, 그러면 이제 이런 가격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노누아도 저는 적극 강추입니다. 여러분, 참치 뱃살 그리고 튀김 있잖아요, 일식 요리에서 나오는 덴푸라라 그러죠, 일본 말로는. 튀김 요리하고 먹을 때 제가 항상 좋아하는 샤르도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전거가 이렇게 항상 그려져 있는 코노스루 회사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 회사는 항상 공예 없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매연이라면 자전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유기농을 항상 그래서 실현하고 있는 코노스루의 샤르도네가 지금 1,900원 정도 저는 강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고스트 파인 샤르도네인데요, 저는 이 와인을 약 한 4만원 정도 되는 가격, 중가 때 가격 정도 되는데 샤도네이 중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샤도네이를 원한다 그러면, 아까 이런 칠레 와인, 저가 와인도 있지만 중가 때에서는 고스트 파인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지금 또 미국 캐년모드 샤도네이가 14,900원 저가대에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홈플러스가 여러분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보다는 가격은 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미국의 샤도네이에 비해서 조금 더 저렴하면서 또 괜찮은 샤도네이다 그러면 미국 캐년모드 샤도네이. 항상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샤도네이의 가장 큰 특징은 야생화, 그 중에서도 봄을 상징하는 아카시아, 아카시아 벌꿀향이 가득하다. 그 샤도네이, 가장 또 대표적으로 소비뇽 블랑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 있다 그러면 샤도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제가 한번 권해보는 그런 와인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몬테스 알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65, 뭐, 골프 이야기 하면서 18호를 65타에 칠 수 있다면 정말 환상적인 그런 타수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골프 치는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몬테스 알파는 요즘 그 포도의 가지치기를 선별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높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가격대가 지금 1865로 많이 올라 있어요. 47,000원 정도 나와 있고요. 몬테스 알파는 같은 카베르네 소비뇽인 경우 31,9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만을 만약에 골라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몬테스 알파를 고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쉬라가 있거든요. 몬테스 알파도 제가 항상 권하기를 카베르네 소비뇽보다는 쉬라가 있으면 쉬라를 해라. 근데 없어요. 항상 보면 쉬라가 몬테스 알파가 안 들어오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대안으로서 가격대로 시라를 꼭 칠레 와인에서 좀 검증된 회사 걸 써야 된다 그러면 1865의 시라, 시라 이 가격대라면 뭐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가요. 스위트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 정도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시고 이제 레드 와인으로 진입하신 분들, 와인을 좋아하시는 와인 러버들이 보면 이제 14,900원 정도에서 미국 캐년 로드 카베르네 소비뇽, 아까 화이트 와인에서도 사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그 와인이죠. 캐년 로드 카베르네 소비뇽 저는 14,900원, 약 15,000원 정도 가격에서 권하는 바고요. 그다음에 이제 2만 원대로 넘어와서는 칠레 산타 리타 에디션, 여기 보면 이제 내셔널 갤러리 에디션인데요. 이 정도 카베르네 소비뇽 24,900원이면 카베르네 소비뇽에서는 제가 권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더 3만 원대, 거의 4만 원에 가까운 돈에서는 고스트 파인 카베르네 소비뇽이면 저는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많이 드시잖아요. 돼지고기 삼겹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테이크, 집에서도 요즘 스테이크 많이 또 드시고, 저번에 제가 짜파구리 방송 찍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짜파구리 기억하시죠? 그 삭지살이 2만원, 3만원 했던 그 짜파구리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거기에 살치살 스테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가격대별로 한 3가지 정도 제가 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의 그 피노 그리치오잖아요. 이 피노 그리치오는 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프랑스에서는 피노 그리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가 같은 품종이에요. 프랑스에서는 피노 그리, 이태리에서는 피노 그리치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건데 개인적으로 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이고, 복숭아 향이 굉장히 강한, 스윗한 향이 강한, 야생화의 향이 강한 와인이고요. 그냥 와인으로 마셔도 좋고요. 과일류를 또 안주 삼아서 와인 마실 때도 굉장히 좋은 와인이죠. 그래서 스파게티 중에 조개류를 넣은 그런 스파게티하고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13,900원에 피노 그리치오, 뭐 다양한 피노 그리치오가 있는데 이태리는 구대륙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라 괜찮죠. 왜 괜찮냐? 베리 브라더스 앤 러디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강추합니다. 홈플러스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회사가 있죠. 베리 브라더스 앤 러드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지금 보면
와인들에 이렇게 영국 왕실 마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도 납품하는 큰, 그다음에 영국의 대형 백화점에 다 들어가는 그런 회사의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와인을 사도 저는 굉장히 권하는 그런 와인이고 믿을 수 있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나 와인에 있어서 영국의 권위를 제가 상당히 높게 봐주거든요. 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루아르의 쌍세르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소비뇽 블랑 100%로 만든 건데 시트러스라고 하면은 감귤류 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큼하고 시큼한 향과 맛이 나는 쌍세르. 역시 이것들 우리가 말하는 광어회라든지 도미회라든지 각종 회 종류하고 역시 또 생선 구이 같은 거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은 29,900원. 물론 같은 소비뇽 블랑이라 할지라도 뉴질랜드에서 나온 같은 베리 브라더스 거는 18,900원, 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혹시 프랑스 와인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쌍세르의 베리 브라더스 샌더드를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홈플러스 사랑점에서 저 소믈리에 최사례가 와인 입문자를 위한 스윗한 와인과 화이트 와인, 그 다음에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휴일날 홈플러스 사랑점에 와서 이렇게 중감독님하고 와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번 꾹 눌러주세요.